그래서 오늘 거짓말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사실 정재열은 지금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야. 나 옛날에 그때 기동이랑 키스했어. 근데 키스만 하진 않았을걸? 왜요? 어? 전화 오는데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박현서 씨. 네? 당신은 엑스맨이. 뭐예요?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당신은 엑스맨이. 안녕.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당신은 당신? 엑스맨이. 아하. 아, 전화를 받아야 돼요? 문준호 씨. 왜 뭐? 당신은? 왜 씨. 그냥 하기 싫은데요, 이거. 노래 끝이. 김동현 씨. 저와 구단에서 이겨야 합니다. 33. 20. 24. 엑스맨이 뭔데? 엑스맨이 뭔데요? 라이프 C between B and D. Birth, death, and choice. 출근길에 다 전화 받으셨죠? 네. 네, 오늘 여러분은 협동 미션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중에는 협동 미션을 방해하는 엑스맨이 숨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엑스맨이라서. 아, 제가 엑스맨이라서 그래. 엑스맨이라서. 아, 그 사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네, 엑스맨은 다른 멤버들에게 들키지 않고 비밀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30만원을 드릴 겁니다. 엑스맨이 누구인지 맞추면 이 상금 30만원을 10만원씩 나눠받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마피아네, 완전 현실판 마피아네. 첫 번째 협동 미션을 위해서 스튜디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와. 퀴즈를 맞추시면 이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드릴 거예요. 오케이. 아, 하나씩 뺏는 거예요? 못 맞추면? 아, 엑스맨이 근데 뭘 하는 건데? 게임을 통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 엑스맨도 배가 고프면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엑스맨이고 지랄이고. 진짜 대장만 빼도 말아줘 진짜. 그럼 기동님부터 다시 기동님까지 돌아오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세호. 오, 지금 좋게 보였다. 와, 나 한국인 줄 알았어. 하나, 둘,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 아니 김혜수는 인정해줘야지. 하나, 둘, 셋! 했는데.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니, 누구지? 이게 육성대교다? 어,
막 나왔으면 나 절대 못 쳤어. 나 진짜 웃긴다.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얘는 아는데 약간 일부러. 아니 진짜. 저는 알기가 어려워. 아니 썸네일 몰랐어 처음에. 야 차은우는. 음식 하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말이 뺄까? 그래. 생선 빼자.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아이돌 많이 어때? 하나 둘 셋 땡. 너 지길래? 어 예지. 예지를 몰라. 예지. 나 저번에 누군지 몰라. 진짜 몰라? 어. 야 있지에 예지는 무조건 알아야지. 있지도 몰라. 야 너 진짜 너 엑스맨 있지? 아 나는 엑스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난 진짜 몰라서 못 맞춰. 자 정재로 다 이번에. 네 네. 하나 둘 셋. 저기 그거 유영우 변호사. 아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너무 쉬워요. 강기혁. 강기혁.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 아니 그 드라마에서 변호사 역할로 나오시는 배우분.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인물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아. 이번에는 타다성어인데 내가 앞에 두 글자를 이야기하면 뒤에 두 글자를 이어서 맞춰주시면 돼요. 네. 야 그럼 아니, 우리도 그냥 자동 엑스맨이잖아요 얘가. 아 얘 엑스맨 아닌 것 같은데 엑스맨. 아 진짜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다 납득할 것 같아요. 변호할게. 엑스맨이 아니에요. 아, 경제부터 제일 잘하니까. 자 해볼게요. 새옹. 뭐라고요? 새. 아 잠깐만요. 아 진짜 피나. 나 새우라고요. 왜 새우야? 새우. 바로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우잡이라고 전화할 뻔했어요. 진짜라고 하셨어요. 나. 아니 근데 마스크가 다. 아니, 마스크 벗고. 아 마스크 마스크 때문에 원래 그 다음부터 이거 이런 것도 안 받으세요. 네. 뭐라고요? 자 속수. 제. 나이. 무. 무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사람. 무인이에요. 무인소책? 음식 빼주세요. 아, 찌개? 어, 찌개 빼주세요. 아, 엑스맨이 심심하겠다. 하지만데 여기 바보가 계십니다. 여러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시 열립니다. 네. 네. 청출 어람 사필 귀적 고진 반대 작심 삼일 유비 무한 에? 뭐요? 용두? 와! 이거는! 아 잠깐만! 아 진짜로! 진짜. 야 예지예요! 야 용두! 진짜 내가 말해줬는데 용두? 시발 나 나중에 말한 거 아니야? 용두 3위가 뭐예요? 용두 좀 꾸준히? 아이씨 나 빼고 다 봐봐 잠깐만요! 아 진짜 용두? 아 잠깐만 나 지금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 용두 나왔냐야? 용두? 동주꿈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자 이번에 왕복이에요. 기동님부터. 똥 묻은 개가 병 묻은 개 나무란다. 다시요? 병 묻은 개 나무란다. 경고입니다. 몇번 따라 보겠습니다. 목구멍이 목초? 언발에 웃는 나체 땡!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웃는 나체 아니 뭐야 갑자기 아니 아저씨가 없어 나오지마? 왜 난 엑스맨 됐어? 쟤네 바보 만드는 게 재밌지. 오동씨, 당신은 엑스맨이 왔습니다. 나 잘하지? 이거 제일 안 될 게 다 없었어. 엑스맨답게 먹을 거 좀 빨리 줘봐. 이거 먹으면 다시 좀 이상해. 맛장 빠졌는데? 그래서 사실 네. 먹으면서 일어나는 건가요? 오늘 어떤 거 같으세요? 오늘 저 좀 피났죠. 당신은 엑스맨이 맞습니다.
일부러 돌려달라고 하긴 했는데 처음에 너무 무심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요 왜 나를 지목했어요? X맨이 맞습니다. X맨이 맞습니다. 우선 진짜 저의 그 캐릭터를 기반해서 사자성어 모른 척을 의미하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진짜 모르신 건 없어요. 지금 한 번 더. 가가? 가가? 가가. 레이가. 오늘 어떤 거 같으세요? 저한테 대화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태생 엑스맨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또 있어요 그럼 게임이? 아,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김밥 게임이에요. 김밥이요? 네. 서로 소통하지 않고 제로가 겹치지 않으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 투표는 언제예요? 투표는 이 게임이 끝나고 그 마지막 게임. 아 이제 마지막 게임이네. 네. 자기야 어디 갈 거야? 내가 멀리 갈게. 빨리서 해. 바보들 아니야? 나 아이스크림이랑 사 먹어야 되겠다. 야. 엑스맨의 비밀 미션. 지금 당장 담당 PD가 주는 복면을 쓰고 멤버들 몰래 회사로 돌아와 회사에 숨겨져 있는 상금을 찾으세요. 아니. 상금이 어디 있다고요? 어 뭐야? 어? 엑스맨 비밀 미션 생겼어요. 안 보이잖아요. 어 네. 저도 저 내려야 돼요. 저. 어떡해요? 예, 지금 아, 이, 지금 여기가 눈이거든요. 아 창피해. 아 기둥이 없죠? 어, 나 안 보여. 어딨어? 어? 상우야. 어, 뭐야? 너 엑스맨이야? 너 엑스맨이야? 너 엑스맨이야? 너 엑스맨이야? 아 이게 맨이야? 같이 말하는데? 아 무슨 상황이야? 너 왜 왔어? 너 엑스맨이야? 다 엑스맨이야. 와 진짜 또 낚였다. 셋이 모여있는 그림을 이렇게 이딴 거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예스 촬영 안 하려니까. 정준을 왜 안 와요? 정준을 엑스맨 아니다고 안 와요? I'm X-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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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을 찾으러 간다. 조용히 해. 뭐야? 쟤 또 왜 커? 얘한테 맞췄나 봐. 지금 X맨이 4명이야? 뭐야 이게. 자 오늘 여러분이 혼자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번 콘텐츠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콘텐츠는 실전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입수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해서 모았다.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200만원을 건 돈가방을 찾아라 미션을 시작할 겁니다. 200만원 내가 꼭 찾고 말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선택하세요. 오케이.
서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와, 나. 일단 안 배신해. 와. 일단 이대로 진정해봐. 와. 진정해봐. 조기나, 조기나. 아, 잠깐, 잠깐. 아, 그거 너무 멀어. 하나는 뭐야? 말로 해. 잠깐. 아, 나.